옛날에는 머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머슴으로 열심히 있다가 주인 집에 자녀가 없어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 집에 양자로 그 머슴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머슴이 종이 양자가 되어졌을 때에 달라지는 혜택들이 많죠. 신분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주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또 앞으로 주인의 것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어지는 놀라운 일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 살았던 마귀의 자녀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생기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크게 서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기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수도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의 삶은 기뻐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아니 우리가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인데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라. 예, 기도를 가르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너희가 살기 위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냥 가끔씩 기도해라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니면 힘들 때만 기도해라 이랬으면 좋을 건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네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기도는 내가 주여라고 할 때에 그때부터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해야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은밀한 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석을 찾아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뜻인데 어느 날 큐티를 하면서 골방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골방은 좁고 조용합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나와 단둘이 골방에서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날마다 1대1로 만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나는 너하고 같이 계속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내와 날마다 대화하면서 교제하니까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나를 향한 마음이 이렇구나. 무엇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불신 영혼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속은 터질 것 같은데 속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문제 해결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청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만나주어야 가능합니다. 그가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 만날 틈이 있다면 없다면 아무런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으면 무한정 기다려야 되고 상대가 외면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밤늦게 찾아가거나 아침 일찍 찾아가면 실례가 됩니다. 그래서 예의가 있는 우리는 미리 전화를 해서 방문해도 되느냐 좀 만나달라 이렇게 약속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언제든지 내가 듣겠다. 언제든지 만나주겠다. 언제든지 들어주겠다. 이런 것들을 파격적이라고 합니다. 제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어느 때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어느 때든지 나의 기도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담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제안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만약에 파업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햇빛 스톱, 달빛 스톱, 공기 스톱 그러면 우리 잠시라도 못 살아요. 지금 보세요. 찬바람이 조금만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힘들죠. 서 있는 저는요. 땀이 지금 완전히 땀으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업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제안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만약에 파업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햇빛도 없, 달빛도 없, 공기도 없, 그러면 우리 잠시라도 못 살아요. 지금 보세요. 찬바람이 조금만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힘들죠. 서 있는 저는요, 땀이 지금 완전히 땀으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업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제한적으로 11조 하는 사람만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이러면, 그것도 온전한 11조만 하는 사람만 내가 기도 듣겠다 이러면 기도 응답 못 받을 사람 많을걸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만 기도해라, 집사만 기도해라, 안 그러면 내가 일과 시간이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기도해라, 토요일은 내 쉬는 날이다 이런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제한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 누구든지 24시간 어느 때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가능하도록 시간적 제한이나 횟수의 제한, 내용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좌절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의무가 있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카드가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거는 멤버십 카드와 같은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큰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주는 특별한 카드가 있습니다. 법인 카드라는 것이죠. 임직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법인에서 지불을 하는 카드가 바로 법인 카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로얄 패밀리가 된 우리들의 손에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멤버십 카드를 지어주셨습니다. 이 카드는 사용기한도 없고 국가 제한도 없고 사용한도도 없고 무한 지불 보정 축복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한 번 더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내가 너에게 특별 선물을 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듣고 응답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죄와 악의 무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내 속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죽이는 더러운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되어 능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돌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미운 사람이 불쌍히 보인다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목사는 화낼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목사는 성질 전혀 나지 않는다 날 때도 있다? 날 때도 많다. 그냥 있다가고 많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도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시죠? 감자도 깡이 있고 고구마도 깡이 있고 새우도 깡이 있는데 목사는 깡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미운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얻어터져야 되고 하나님 손 좀 봐주이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예전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는 겁니다. 나도 전에는 저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며 사랑해 주셨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줘라. 이게 내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죄질 생각,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나쁜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물었다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가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이렇게 잘 나갈 때에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일곱 집사를 뽑을 때에도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바울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바쁜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찾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바빠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능력이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암이 떠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내 육신의 생각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기도하고 나니까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더더욱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째 항으로 통하여서 저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놀라운 은혜였는데 여러분 육지와 같이 건너고 찬양을 했는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자 선물이 나오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솔직히 저들이 똑똑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힘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에 불평하던 때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체험이 있었든지 지금이 어떻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삶이 힘이 드냐? 나를 찾아라. 인생이 어려우느냐? 나를 불러라. 나의 도움이 필요하냐? 부르짖어라.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별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짐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받아서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습니다. 무슨 귀찮은 것을 본 것처럼 집안 구석에 집어던지고 열어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 어떤 보화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렵다, 힘들다, 굶주린다, 답답하다, 문제가 안 풀린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 선물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울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참 은혜 받고 다니실 때에 불렀던 찬송들이 기억이 납니다. 구하면 주심하고 찾으면 만난다고 두드리면 열어주마 주님 약속 하셨건만 주신 약속 받고서도 응답 없다 낙심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 같이 우리를 보살피기 위하여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로 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기도해라 기도라고 하는 특별 보물상자 선물상자를 주셨습니다. 이 선물상자를 열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보배상자예요. 묵혀두지 말고 구석에 던져놓지 말고 힘들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말 상한 거 맞느냐?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보배상자 특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물을 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껏 서라, 마음대로 구해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특별 선물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 네가 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